장가 밥도 안 먹고 뭘 쳐다봐 임마. 응? 잘생긴 장가 산책 갈까? 기다려. 바로 갈 테니까 알았지? 천천히 가 천천히. 대추나무 밑에 막 그게 뭘.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짱가. 어휴, 안 돼, 안 돼. 거기서 또뼈 주워 먹으면 안 돼, 이 새끼야. 잘못 먹으면 죽어, 죽어. 오늘은 좌측으로.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아이고. 야, 뭐가 다 심어져 있죠? 나이든 블랙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짱가, 아, 자식, 이쪽으로 했죠. 오토바이 오잖아, 오토바이. 큰 금계곡이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퍼져서 문제입니다, 문제. 블랙탄이 없으니까 쓸쓸하죠? 가자, 짱가야. 가자, 가자, 가자. 다네 영역이냐, 짱가야? 영역 표시에 여념이 없는 짱가입니다. 짱가. 아, 물소리도 듣기 좋다. 관리가 안 되니까 명아주가 엄청 커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나물로 해 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또 엄청 커지면 단단해지죠? 그래서 말렸다가 옛날에 신라시대부터 80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장수했다고 지팡이로 만들어서 선물했죠? 신라 정부에서. 그것을 청려장이라고 합니다. 청려장 재료가 이 명아주 때입니다. 야, 짱가! 짱가, 짱가! 잘생긴 짱가! 힘이 좋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능한 짱가입니다. 어, 짱가! 짱가야! 이쪽은 일찍 심어서 벌써 진녹색으로 변했죠? 야, 짱가. 이제 삽사리와 네 친구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자. 벌써 짖는다. 벌써 짱가 오는 기운을 느끼고 짖고 있는 두 마리 개입니다. 삽사라. 삽사리가 오늘 조용하네. 아주 털을 깎아갖고 시원하겠다. 어르신 삽살개. 짖지도 않네. 아마 짖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짱가를 쳐다보기만 하는 삽살이. 가자. 큰 금계곡이 문제다, 문제. 야, 저두 마리가 벌써 서서 짖고 있다, 짱가야. 이놈의 짱가, 오기만 해봐라 하고. 두 마리가 벌써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짱가야, 네 친구들 보고 가, 임마.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어, 이놈의 자식. 거기 들어가지 마, 임마. 벌레 찐득이부터. 짱가야, 짱가야. 뭘 그렇게 참느냐? 아무것도 없어, 임마. 길가에 복숭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커졌죠? 복숭아. 복숭아는 커져가고 있고, 논에서 벼들은 흙냄새에 적응을 해가면서 점점 진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벼가 이제 자신들의 땅인 양 커가고 있습니다. 짱가야 가자 가자 짱가야. 요즘 뭐 시골도 녹록길이 거의 다 포장이 됐죠. 웬만하면은 농사짓는 밭이나 논까지 전부 차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포장도로로 전부 되어 있죠. 아주 편리한 시골생활 농촌입니다. 배산 임수의 아주 명당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동네입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져서 멋있죠? 반원이 두 개 합쳐진 모습이죠. 벼들도 튼튼히 자라고 있고, 그리고 저기 옥수수는 벌써 껑충하게 커서 옥수수가 많이 달려있죠? 꽃도 피고. 오늘은 정자를 그냥 지나치자. 짱가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는 뭐 옥수수를 빨리 심어서 좀 있으면 이제 옥수수 따다 쪄 먹으면 되겠죠. 엄청 큽니다. 한 2m 가까이 컸습니다. 가자 짱가야. 이쪽은 딸기 농사 대신에 양파 농사를 지었나? 또 딸기밭을 준비하는 것 같죠?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고, 여기는 또 야 딸기 또 작업하는 것 보니까 딸기 농사 준비하는 것 같죠? 딸기 농사 짓는 비닐 하우스입니다. 짱가야 짱가야. 똥구멍만 보인다. 창피하다 짱가야. 힘들다 짱가. 천천히 가자 짱가야. 사나운 개 두 마리 걷지 안 씻는다 짱가야. 씻을 때가 됐는데 빨리 와. 어? 개들 없나? 짱가야 어째 개가 안 씻는다? 사나운 개 두 마리가 씻어야 할 때인데 어디 갔나? 오늘은 짱가 냄새를 못 맡은 것 같습니다. 감나무 밑에 있었는데 두 마리 있긴 있는데. 비닐 멀칭을 다 하고 제초 매트를 다 깔아서 소리대 심을 준비가 끝났죠. 이제 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짱가야 아주 밭이 깨끗하죠. 잡초도 전부 잡아줬고. 가자 짱가야. 동네 한 바퀴 돌았다. 땀이 난다 짱가야. 짱가야 이쪽으로 가자. 저기 봐라 1단계가 아주 활짝 펴서 벌들이 엄청 몰려든다. 1단계 활짝 폈죠. 벌들을 유혹하고 있는 1단계입니다 벌들이 많이 와 있죠. 가자 짱가야. 짱가야 짱가야 가자 가자. 오늘은 사나운 게 두 마리가 어째 짱가 기척을 못 느꼈나. 지치도 않고 그지? 씻어야 정상인데. 가자 거기 가면 안 돼. 아이고 또 샤워해야겠다 짱가야. 가자 이쪽으로 가자. 가자 거기 닭도 노리고 있지. 아랫집 닭을 세 마리나 죽인 짱가. 야 닭을 놀래키고. 야 안돼 이 자식이 그냥 닭만 보면 사죽을 먹어. 빨리 와 산책 잘하고. 이것도 뭔 닭을 놀래키고 있어. 물 마셔. 더 마셔 물. 아이고 나도 샤워 좀 해야겠다. 짱가 수고했어. 물 더 마셔 임마. 짱가가
물을 몇 번 마시더니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짱가가 물을 찔끔찔끔 마시고 있습니다. 짱가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표정입니다. 밥 먹어 이제. 밥 먹고 물 마시고 알았지?